기관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한국은 뭐 국정원 있고 기무사 있고 딱 두 개 정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는 국정원 같은 기구 13개나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동맹이잖아요. 네. 선호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데 북한하고 중국은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자동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거의 동맹관계 거의 뭐 폐기가 됐지만 그런데 북한에서 러시아가 자꾸 김정일 사무실을 도청을 하니까 소련 대사관 있고 김정일 집무실 직선 거리를 한 3, 400m밖에 안 돼요.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당중앙에 간부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가 이렇게 원형 아파트라 그러는데 큰 원형이 두 개가 15층짜리가 있고 평균이 13층인데 그 아파트 자체를 길게 줘서 러시아 대사관을 막아요.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아파트는 앞 뒤가 있잖아요. 뒷베란다가. 네. 북한 그 노동당 간부 아파트는 뒷문 창문이 없어. 통으로 통으로 막아버렸어. 러시아 쪽은 콘크리트로. 러시아 쪽.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이 직접적인 신호를 김정일 집무실에 못 보내. 야. 그러니까 이게 도청 감청에서는 친구나라고 조가가 없어요. 70년대 후반에 CIA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냐면 도청을 하고 싶어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무실에 유리창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리창은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 대화를 할 때 음파에 의해서도 유리창이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 음파를 잡아낼 수 있는 레이저 신호를 창문에 쏘는 거예요, CIA가. 그러니까 음파의 진동이 창문을 흔드는데 거기다 레이저 빔을 쏘면 이게 다시 돌아오면서 그 진동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진짜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 레이저 기술로 당시 청와대가 도청을 당한 바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실례를 제가 취재한 게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우리 군이 감청을 하고 있었어요. 네. 실시간으로. 그때 북한군이 상부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주고받았는지까지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청했느냐. 그쪽 입장에서 도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런 송신기를 붙였을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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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먼 거리를 우리가 레이저로 쐈을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무전기를 통해서 무선을 주고받는 건 모두 다 저희가 다 도감청 가능해요. 대한민국 기술을. 특정 주파수를 통째로 저희가 채웁니다. 엄청난 주파수를 다 채워. 그래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 전체를 지금 우리가 다 감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해? 보고 많이 해. 다 보고 기지 않을 것 같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말해줘도 안전한 수위. 여기서 더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죠. 와. 이 정도로 우리나라 도청 기술도 발전이 돼 있어요. 민방위대 강연하러 오는 아저씨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더 말해주면 안 돼. 구속돼. 얘기 다 해요. 민방위 안 가봤어. 민방위 출신이에요. 민방위를 어떻게 가봐요? 한국 남자라면 민방위 갔다 와야 돼요. 진짜요? 예, 서초구에서 받았습니다, 교육. 서초구에서. 아, 귀하를 해도 민방위는 받아요? 아, 물론이죠. 교육 같은 거 받나 보네요.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레이저로 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가능한 저도 믿기지는 않고요. 근데 기억이 나거든요. 1977년이고 그때 이게 사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대박이다. 미국에 우리 이제 도청하다 틀킨 사건이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 그랬는데 당시는 뭐였냐면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박정희 정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한국에서의 그 인권 문제, 민주주의 파괴 문제를 갖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민주주의 회복 안 하면 미군 철수도 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겠다. 아, 핵무기 만들겠다고. 아. 미국 철수해야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 거야.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도청했대라고 했을 때 레이저를 뭐 쏴가지고 창의 진동을 그러니까 그때 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요거 잠깐 너무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 있잖아요. 이게 1962년도에 USAID라는 그 단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건물을 이게 이제 이제 건축이 됐을 때 미 당국은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걸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1968년대에 떡하니 그중에 한 군데에 미 대사관에 들어갔네? 어머? 박정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바로 보이는 거기다 미 대사관을 갖다 놓냐. 그러면서 CIA가 대놓고 거기서 청와대를 감청을 합니다. 코리아 게이트 터진 다음에 당시 이제 미 정부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청와대가 가장 도감청이 쉬웠다. 미 대사관 옥상에서 바로 이 창문 떨림만 포착을 하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전혀 아니야. 다른 그, 방법이 있는데 창문이라고 해버린 거 아니야? 아니,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비밀 얘기할 때마다 정원에 나와서 걸으면서 얘기했다고. 맞아. 아, 창문 안 떨리게.